웬만하면 어떻게 드시고 안 되시면 뭐래도 싸우셔가지고 뭐 저는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누워서 듣든 뭐 하든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다만 다른 분한테 이제 피해만 안 주면 되고 뭐 쉬는 시간 중간 중간에 뭐 드시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예, 그래서 특히 야근에 하신 분들은 시간이 강의 시간이 좀 애매하죠. 딱 7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자 민법 공부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이제 민법 시험 공부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는 거하고 민법 시험 공부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뭐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전혀 다르죠.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위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 민법 우리 시험 공부는 40개 전반적으로 거기서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성향인데 파고 들어가는 학 학구적인 그런 학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꽤 계세요.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예, 합격증 가지고 아, 내가 한번 더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예, 그럼 뭐 이렇게 대학을 가시든 대학원을 가시든 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는데 뭐 그건 이제 별도의 얘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안 보니까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조금 웬만하면 좀 버리시고 버리시고 왜냐하면 이 여러분의 생각하고 법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뭐 학생, 뭐 중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라면 아직은 이 머릿속에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성년이 되시고 뭐 다른 일도 하시고 뭘 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요. 나이 들면은 완고해지죠. 안 바뀝니다. 자기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굉장히 그런 많이 느끼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특히 우리 민법은 법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냥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커피 사오셨죠? 예.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매매라는 게 있지, 매매. 예, 커피 사고 하는 거.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매 그러면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민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냥 사고 파는 것도 그냥 다 민법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뭐 임대차 한다든지 또 결혼하면서 뭐 아파트를 사신다든지 뭐 땅 사고 뭐 다 민법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사회는 결국은 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법이란 걸 잘 모르면서 이제 사실은 법대로 사는 것보다는 편법대로 또는 법을 위반하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죠. 본인이 모르게 알면서 하는 건 별로 없고 자신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법대로 살게 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딱 느낌에도 답답하지 않나요? 예, 좀 뭔가 딱딱하고 법대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늦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법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편법으로 뭐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요 앞에 간단히 지금 도로 조그만 거 있죠? 예. 그 도로 무단 횡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도로교통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냥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안 된다 이런 생각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하면은 뭐 과태료 이런 거 물겠다고. 뭐 민법은 아니지만. 근데 급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횡단보도는 저 앞에 있고 급하게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건너는 게 훨씬 편하죠. 사고 만나면. 이런 게 생활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고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특히 이제 하시다 보면은 뭐 실무를 좀 하시던 분들이 좀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실무하고 또 법은 굉장히 좀 다른데 그럼 당연히 우리 시험은 법대로 나오지 실무대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무는 약간의 편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국은 법대로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법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법은
기준입니다. 기준. 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그럼 그 기준을 배우시는 건데 법의 기준은 가장 기본이 우리나라 모든 법은 다 조문으로 돼 있어요. 제1조, 제2조에서 제1조는 뭐다, 제2조는 뭐다, 제3조 뭐다 해서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1118조 1조부터 해가지고 쫙 적어놨는데 다 한글로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쓴 한글들이 전부 다 법률용으로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시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법도 이제 법에 따라 다 다른데 2차 과목들은 주로 이제 공법적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또는 지자체와 국민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그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게 이제 공법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획일적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 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법이죠. 예, 그러면 세금은 개인이 개인한테 걷는 게 아니죠.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한테 걷는 거죠. 근데 그 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지 마음대로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50% 뜯어가고 어떤 때는 뭐 몇십 프로 하고 그러면 안 돼 있지. 그냥 딱 정해놓는다고 이게. 그런 법들은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이제 그 적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외우는 게 많죠. 예, 2차 과목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우리 1차 과목의 민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민은 백성민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법률관계 쉽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관계를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는 획일적이지 않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획일적으로 적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법조문이 굉장히 뭐냐면 추상적이에요. 민법 법조문의 특징이. 2차 과목들은 법조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제 과목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조문으로 안 되니까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령으로. 그것도 다 법이니까. 거기서 안 되면 시행 규칙으로 해서 쫙 이제 뭐 몇 미터까지 해서 막 다 적어놔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가격도 똑같은 아파트라도 국가에서 딱 5억으로만 매매해라. 그렇게 정해놓을 수가 없죠. 아니, 파는 사람이 아니, 나는 3억에 팔겠다. 또는 나는 10억에 팔겠다. 같은 아파트라도. 다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획일적으로 정해놓을 수가 없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어놔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놓고선 그 기준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추상적이라면 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렇죠. 어? 자 이런 얘기예요. 댁에서 만일에 자녀분들이 있는데 야 일찍 들어와라 이런 거 하고 야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자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이건 구체적이죠? 그럼 11시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늦게 들어왔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친구도 그 늦게 들어왔다는 걸 받아들이죠. 그런데 일찍 들어와 그 일찍이 언제인데 새벽 5시도 일찍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그 만일 자녀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야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예를 들어서 똑같이 11시에 들어오셨어. 근데 왜 늦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분이 아 일찍 왔잖아요. 일찍 들어오라며. 그 일찍 왔지. 왜 일찍 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개념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뭐 치고받고 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 법치주의니까 당연히 법원에 뭘 제기해서 소송 제기해서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소송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소송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판사들도 신이 아니니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세 번 기회를 주죠. 다 잘 이제 배우신 것처럼 삼심제죠. 그래서 1심 소송에서 1심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 거기서 그럼 진 사람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다 항소해서 2심 들어가고 그 2심에서도 또 판결 나왔지만 또 거기서 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심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같은 사건을 세 번 다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법원까지 가서 했으면 대법원 그래도 그 한 30몇 년씩 그 판사 생활 한 사람이 결정한 거니까 그거 좀 인정해줘라 해서 나온 게 그게 판례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민법의 문제는 주로 조문일까요? 판례일까요? 판례예요, 판례.
근데 2차 감옥에서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 집에 10시까지 들어와라 그랬는데 11시까지 들어왔어. 그럼 늦은 거지. 그럼 뭐 나 일찍 들어왔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차 감옥이 그래요. 딱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차는 주로 그래서 이제 법조문 중심으로 문제 내요. 근데 우리는 미친 듯이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내요. 또 이게 기준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게 추상적인 건데 다툼이 났을 때 그 다툼을 해석해 놓은 거죠. 이 소문은 이러니까 누구 말이 맞다, 갑의 말이 맞다, 을의 말이 맞다라고 결정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느낌이 오셔야 돼요. 판례는 법관들이 판결 내리는 거죠. 그것도 1심 판사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내리는 걸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들은 간단한 사건들일까요? 복잡한 사건들일까요? 아, 복잡하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겠죠. 그럼 우리는 1심, 2심에서 끝난 사건들은 우리는 공부를 안 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판례는 전부 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고. 법을 전공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법과목이랑 민법을 공부하고 계신데 그 법과목 민법 내용이 다 판례더라. 그 판례는 대법원 판사들이 내린 거더라. 그럼 그 내용들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또 대법원 판사들 그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쉬운 말 잘 안 써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막 이상한 막 단 말을 써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놓고 사건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걸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신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될 수 없는 것들 판례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그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에서 문제 내는 것은 결국은 결론을 거의 대부분 문제를 내니까 결론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쉬운 판례하고 어려운 판례가 이제 구별돼요. 그럼 제가 이제 어려운 판례 쪽 나오면 그런 말씀을 해드린다고. 너무 여기서 파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라고. 대신에 제가 이 판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푸시라고 약간 공식 같은 것들을 제가 제시해드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셔가지고 가셔서 푸시면 답은 나와요. 근데 누구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그 판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답답은 해. 근데 답답한데 답은 맞춰. 그럼 여러분은 답 맞추는 게 목적이지 누구한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네, 물론 이해하시면 좋은데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대학처럼 4년 동안 해서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4개년 계획으로 안 오셨잖아. 네. 1년 만에 합격해서 나가신다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냥 항상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막 한 3년 동안 공부할 생각으로 그냥 막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된다.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래서 뭐 예문 몇 가지 나왔는데 이건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아파트를 제가 팔아버렸어요. 그 판 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를 제가 매매 계약한 게 그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 쉽게 얘기해서 잘한 거냐 잘못된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그 법적으로 얘기하면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이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효라면 해도 된다는 얘기고 무효라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냥 쉽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럼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의 아파트를 제가 팔아버리는 것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걸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무효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민법에서는 남의 아파트를 팔아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다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법에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근데 자꾸 이런데 왜 내 아파트를 네가 팔았는데 그것도 유효냐라고 따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려운데
그러면 그걸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아, 법에서는 그렇다 듣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도 뭘 가지고요? 아, 기준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모든 것들은 다 법은 기준. 그럼 기준을 보니까 일단 조문을 보니 자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이 매매 목적으로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의 기출 지문이에요. 지문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 매매도 되냐 그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조문에서 매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고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그랬는데 조금 처음 공부하신 분은 재산권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물건을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지만 바꿔놓고 이제 읽으시면 돼요. 당사자 일방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이전 넘겨줄 것을 자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뭐 하고요? 약정하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산 사람일까요? 판 사람일까요? 지금 당사자 일방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판 사람이겠죠. 예. 안 되면은 아파트라고 바꿔놓고 들어가면 돼요. 아파트를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한대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대신에 상대방은 그에 대신해서 대금 돈 줄 것을 뭐 해요? 약정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산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판 사람이니까 매 뭐라고요? 도인. 예. 이제 매도 팔았다 해서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조문의 568조에서 매매라는 기준을 잡아놨다고요. 기준 잡아놓은 거 보니까 여기에 꼭 네 거 넘겨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한쪽은 물건을 넘겨줄 것을 뭐 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신에 대금 줄 것을 뭐 하면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 라고 기준 잡았지 꼭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권을 상대한테 이전해 주라는 얘기가 어디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약정을 하면 돼요. 약정은 약속이라고 하면 돼요. 그걸 법적으로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계약한다고 그러죠. 약속한단 말이에요. 약속. 약속이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5억에 5억을 받고 넘겨주기로 뭐만 하면? 약속만 하면 뭐는 이루어지는 거다? 매매는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약속만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아, 주로 우리 데이트할 때 약속 많이 하잖아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 하나요? 아니잖아.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다 그 약속 믿고 좀 다 결혼하신 거 아니야. 뭐라 그래 남편분이 결혼할 때 평생 손에 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다 약속하죠. 하늘에 별을 따다 주겠다. 약속하죠. 약속만 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라 한단 말이에요. 약속만. 그 약속은 자기 물건 넘겨주기로 약속한 것도 매매고 남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것도 매매라고 보는 거죠. 법에 그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다니까요. 자, 의미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고 빨리. 다만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죠. 지키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무라고 그런다고 지켜야 되는 것을.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여러분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5억에 자 5억에 넘겨줄 것으로 약속한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자 약속만 했나요? 넘겨줬나요? 약속만 했지. 약속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약속했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이미 지켰다라고 생각 속 머릿속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팔았다 그러면은 이미 넘긴 것까지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 이제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법은 약속한 거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대금 주고 그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는 거하고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걸로 본다고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매매는 약속만 하면 돼요. 그럼 약속하는 것은 뭐 내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든 남의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든 약속하는 것은 아무 문제는 없다. 그걸 법에서 또 이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것을 이런 매매 같은 것들을 약속만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뭐가 생기는 거야? 의무. 그래서 이제 의무 부담행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자꾸 여러분의 뭘 빼려고 그러시냐면 해드리냐면 생각을 지금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법에서는 남의 부동산 매매도 괜찮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셔야 되는데 갈 때까지 남의 부동산 팔어? 그거 이상하네 법이 이러면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생각이 안 바뀐다고요 일단 그냥 공부하실 때는 법에서 아니 기준을 잡아서 매매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어 그래 법에선 그래 어 그래 그러면 가면서 그럼 남의 부동산 한번 팔아봐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 왜 남의 부동산 팔면 그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빨리 받아들이세요 본인 생각 빨리 지우시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그런 어떤 뭐 사고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할까 습관이라고 할까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부딪혀. 부딪히더라도 그냥 앞에서 얘기하면은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받아들일게. 그리고 합격하시고 다시 원상 복귀하세요. 그냥 예.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 나온 대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또 하나 뭐 예문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023년 갑이라는 사람하고 자 을이 그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주택을 11월 10일 날 대금 5억에 매매하기로 뭘 했냐면 합의하고 자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요 야, 5억에 팔겠다 5억에 사겠다 근데 그 주택은 사실은 11월 9일 밤에 자 요 주택이죠 시골에 있는 요 사람이 이제 뭐 시골 주택 전원주택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화재로 홀라당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 앞쪽을 보니까 11월 10일 날 갑과 을은 갑의 X주택에 대해서 5억에 매매하기로 뭐만 하고요? 합의만 하고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매매계약은 체결이 됐냐 안 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매매계약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왜 된 거예요? 아니 기준 여기 있잖아 여기 기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약정만 하면 된다고 약속만 하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기준 하나만 가지면은 풀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기준 배우시고 이거 내면 아닌데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아직 안 되는데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요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틀만 잘 아시면은 좀 쉽게 그러면 결국은 이주문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계약이 체결됐냐 안 되냐 문제 됐을 때는 이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의 기준은 요거. 법을 정하는 거.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만 하면 약속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계약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아, 법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했다가 뭐 나중에 뭐 가계약 뭐 별별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거 계약 안 한 걸로 했으니까 그 뭐 계약금 돌려주시오 뭐 해주시오 뭐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왜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민법의 기준이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평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민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 건 별도 없어요. 그냥 법에서 정해진 것만 자꾸 숙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들어가시면 된다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자 그러면 11월 10일 날 지금 어쨌든 매매계약하기로 합의가 됐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 대상이 된 X주택이 화재로 전부 홀라당 다 타버려서 지금 11월 10일 아침에 매매 계약이란 걸 할 때는 이 주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지금 이 사람들이 5억에 사고 팔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래도 매매 계약이라는 게 성립되냐 안 되냐 또 이게 문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는 X토지 아니 X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매매 계약하기로 뭐 계약서를 썼다고 칩시다. 예. 그랬는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젯밤에 그 건물이 불타가지고 홀랑 타서 다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지금. 모르고서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매매 계약할 때는 그 매매 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가 주택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랬을 때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생기니까 그걸 전부 다 조문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조문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니까 판례가 나와 이제. 자, 판례가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이제 판례란 것은 판사들이 막 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에서 만든 법조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그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 판사람이 재산권 이전한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 지급한 것에 관해서 쌍방 당사자 뭐가 이루어짐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뭐 하는 것이다? 성립하는 것이지. 왜? 합의라는 것은 서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아, 약속을 했다는 얘기니까. 꼭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법조문을 보든 판례에서 보든 자 위에 있는 요 사례에서 나온 것들은 결국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어젯밤에 그 주택이 화재로 홀라당 타버렸던 결론적으로 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민법 공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냥 결론만 그대로 외워서 들어가셔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요 두 개의 예문을 결론을 뽑아내는 것은 결국 이 법조문 요 법조문하고 밑에 있는 판례 요걸 가지고 결론을 냈다 이거죠. 물론 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양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강조해드리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야 계약서도 작성 안 됐는데 무슨 매매 계약서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해드려요. 공부하러 오실 때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쫙 다 버리시고 그냥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시고 그냥 오셔라. 그리고 앞에서 이렇다 그렇다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라. 그런 분들이 빨리 올라와요. 근데 자꾸 본인 생각 들어가시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본인과도 싸우고 저하고도 싸우고 자꾸 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강조해 드리는 것은 구별하셔야 돼. 법은 구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하고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르다고요. 판 것은 나중에 네가 돈 주면 넘겨주겠다고 뭐만 한 거고 약속만 한 거고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냥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 그냥 일상생활을 보시면 매매 계약 하자마자 아파트의 소유권이 산 사람한테 넘어가나요? 아니죠. 보통 매매 계약 11월 10일 날 했으면 뭐 중도금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12월 10일 날 자 판 사람은 그때 소유권 넘겨주고 그럼 산 사람 그때 잔금 주고 이렇게 또 하기로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약속과 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법에서는 같은 걸로 본다, 다른 단계로 본다, 다른 단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고 이때 얘기는 달라요. 법에서는. 근데 우리 생각은 보통 팔았어. 그럼 이미 여기까지 가버린 거죠. 우리 생각은. 이걸 뭉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뭉쳐서. 근데 법은 그렇지 않고 잘라요. 잘라. 아주 이제 배우다 공부하시다 보면
아주 그냥 슬라이스 얇게 자른 뭐 어떤 행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2단계, 2단계, 2단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익숙치가 않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지금 그 다 커피도 하고 커피도 훔쳐오셨나요? 사오셨지? 네. 그러면 결국 뭐 한 거예요? 예매하신 거예요. 그 가게하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매매하면서 뭣도 받았어요? 이전도 받고 대금도 치렀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법에서 얘기할 때는 몇 단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단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하고요? 매매라는 지금 얘기했던 뭐하고 합의하고 그 약속 지킨 거,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이 대금 취급한 거고 가게에서 커피를 준 거하고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눈에는 같이 이루어졌지만은 법에서는 그것을 쪼개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쪼개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꾸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시라고. 그리고 구별한다는 것은 이쪽과 이쪽께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죠.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그 각종 제도나 권리 등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걸 꼭 생각하시면 모른다 하더라도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민법은 다르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서로 연관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도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원칙은 서로 다른 제도나 다른 권리를 배우시는데 그건 각각 다르게 보시고 서로 연관시키지 말자. 자, 그 대표적인 지문들 몇 개 이제 나왔는 이제 예를 들었는데 1번 이 1번 지문은 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가장 많이 나온 판례 얘기예요. 가장 많이 나온 판례.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게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배우시는 거냐? 1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해제라는 걸 배우시고 또 취소라는 것도 배우시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도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아파트를 저한테 팔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5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중도금을 한 2억을 한 12월 한 1일 정도에 중도금 제가 2억을 주기로 하고 또 12월 한 20일 정도에서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 12월 10일 날 제가 중도금 2억을 안 줍니다. 약속을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독촉을 하겠죠. 제가 왜 안 주느냐. 5억에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잘못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중도금 2억 안 주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5억에 팔았는데 벌써 그 아파트가 4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5억으로 판 걸 계속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고 싶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중도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민법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저한테 독촉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시작해. 전화도 안 받아. 뭐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와의 매매 계약을 계속 진행시키고 싶지 않겠죠. 자, 그럴 때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해야 될까? 해제해야 될까? 매매 계약 무효가 됐을까?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무조건 취소라고 그래요. 다. 무조건. 무조건 뭐 또 취소, 뭐 또 다 취소한다, 취소. 왜? 그런 용어가 가장 익숙하니까. 근데 법에서는 취소할 때하고 해제할 때하고 무효라고 얘기할 때가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은 이 계약을 진행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효과는 비슷해. 그 계약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데 그때는 이제 해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제한다고. 해제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매수인 산 사람이 중도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으니까 매도인 판 사람이 먼저 그 계약을 뭐 했어요? 해제를 해버렸어. 그럼 판 사람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이제 매매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매수인이 다시 이미 지금 여러분이 저와의 계약을 지금 중도금 안 준다고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뭐 했는데 해제했는데 매수인이 야, 그럼 나는 착각해서 네 부동산을 샀으니까 난 그 계약을 취소할란다 라고 할 수 있냐 그 문제예요. 어차피 똑같은 계약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미 제가 중도금을 안 주니까 이 계약 그만두기로 합시다 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또 다시 취소하면서 저도 그럼 이 계약을 취소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해제라는 거하고 취소라는 것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법에서는 다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별하면서 서로 연관시킨다, 연관시키지 않는다.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네 하든 내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연관시킨다는 것은 얘가 해제했으니까 얘는 못한다. 이건 연관되는 거잖아, 이게. 문장 속에서. 이해되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연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은. 그러면 매도인이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 해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로 나와야 되겠죠. 응? 문장이. 그러니까 이거 없다 그러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뭐 다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리를 이해하시면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민법을 보다 보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취소란 제도가 또 있죠. 우리가 배우는 제도라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 여기를 보니까 또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죠.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거죠. 그럼 돈 받고 주려면 직계에서 돈 받고 팔았으면 그 물건에 하자 있는 걸 팔아야 돼요? 하자 없는 걸 팔아야 돼요? 하자 없는 걸 팔아야 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하자 있는 걸 팔아버렸네? 그러면 당연히 그 매도인 판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매매 대상이 된 물건이 하자가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자, 매수인은 매매 계약 내용 중요본의 착오가 있어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또 물어봤어. 자, 그럼 여기 지금 하자 담보 책임하고 취소란 제도를 우리가 배우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다 배웠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안 배웠으니까 이런 제도하고 이런 제도는 따로따로 좀 배우신다고.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하고 취소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는 다르게 보셔야지 연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겠어요? 틀린 문장이겠어요? 자, 문장 읽어봤을 때.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안 되고 있어요? 문장 속에서? 아, 거기 좀 애매하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그 이건 지금 연관이 안 돼서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연관되려면 뭐 하면 해제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연관되는 거죠. 자, 요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듣다가 나갔어. 나가든 말든 제가 강의를 계속한다. 관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관이 없는 거죠. 근데 한 분이라도 나가시면 저 강의 그만두겠습니다. 나간 거하고 제 강의하고는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문장이라니까요. 해제하면 취소 못한다. 그럼 연관되는 거죠. 근데 이건 해제한 후라도 뭐 할 수 있다 그랬으니 그냥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하자 담보 책임이 뭐 하니까 성립하니까 뭐 할 수 없대. 취소할 수 없다고 문장 나왔어요. 그럼 이건 두 개를 연관시킨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건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으로 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만일에 이걸 이런 식으로 문제 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이게 판례, 다 이게 판례 얘기인데 이걸 아셔야 되지? 물론 알긴 알아야 돼, 나중에. 또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럼 왜 이거 한 후에도 이걸 할 수 있는가를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게. 어? 그러면 그러려면은 요 해제 효력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하고 취소의 효력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라는 것까지 다 이제 아셔야 된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그 시험 날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어? 우리는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간을 절약하고 어떤 형태로든 가서 맞춰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법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것은 다르게 보면서 연관시키지 않는다라는 구조, 그것만 생각하셔도 몇 개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2번 지문이 올바르려면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되든 말든 매수인은 중개보험 착오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된다니까. 아, 이거하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또 다른 형태로서 자, 뭐 다 지금 완벽하게 뭐 이해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라고. 이런 것들이다, 우리 민법이라는 게. 자, 3번은 약간의 다른 의미로 들어갔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대리라는 게 있고 여기 대리가 있어요. 자, 뒤에 대리자는 똑같은데 앞에는 유권자가 붙고 여기는 피언자가 붙었으니까 이건 또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예?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니까? 단순하게? 유권 붙였고 피언자가 붙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한 얘기지. 같으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자,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이나 공인중개사의 1차 과목은 같죠? 그렇다고 그 두 개의 과목이 같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1차 과목으로서는 같지만 민법하고 학개론은 다르다니까요. 아주 단순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빨리 깨우치시면 우리 민법의 시험 공부가 쉬워져요. 그럼 이 문장에서 그럼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이제 느꼈으면 상대방이 유권대리라는 걸 주장하는데 그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되냐 안 되냐라고 이렇게 문장을 냈어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당연히. 아, 학개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법이 포함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아,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어? 그럼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무슨 얘기인지 원리 이해되셨어요? 예. 네. 아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서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아, 이게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보면서 서로 연관짓지 말자.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잡으시라고. 왜? 질문을 자꾸 내니까. 그럼 나중에 다 배우세요. 이것도 배우시고 뭐 취소도 배우시고 해제도 배우시고 표현들이 유권들이 다 배우셔. 근데 배우지 않더라도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의미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서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뭐 하면서 구별하셔야 돼요. 약간 그래서 법 특히 민법 하신 분들은 성격적으로 꼼꼼하셔야 돼요. 비슷하면서 이게 약간씩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제 그런 꼼꼼함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소하는 거하고 해제하는 거하고 뭐 무효라는 거하고 세상에서는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취소할 때, 해제할 때, 무효일 때, 할 때 다르고 했으면 결과가 다 달라요. 조금씩. 이제 이런 걸 다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들어가죠. 그러니까 딱 민법 시험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더 있어. 더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점점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 법은 이미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기준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시라고. 두 번째 우리 민법은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본다. 예, 우리가 하는 매매 사고 파는 것도 나눠서 2단계는 어떤가를 다 나눠서 보시고 또 제도도 여러 가지 제도를 나눠서 공부하시니까 각각의 제도나 뭐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르게 일단 생각하세요. 다르게 생각하시면서 이 다른 것들은 서로 연관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단 공부를 하세요. 그건 원칙이에요.
다르지만 연관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자, 이런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뭐 그 외에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 그 과목에서 쓰고 있는 뭐 용어를 빨리 습득을 하셔야 돼요. 다 한글로 돼 있지만 각각의 과목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요게 중국말인지 뭐 러시아말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11월, 12월 과정에서는 강의도 요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또 큰 전체 틀을 잡아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또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하면서 문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해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의 기초로 들어갔는데 역시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어. 좀 쉬었다가 이제 민법 기초 얘기에 들어가도록 할게요.